예, 수고하십니다. 유은혜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 2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모르십니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인사청문 준비팀이 구성돼 있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합니까? 팀장이라고 합니까? 누가 맡고 계십니까? 아, 기조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팀장 맡고 계십니까? 예. 아, 반장. 단장 맡고 계십니까? 앞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그 1분 브리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청사 별관 2층에서 브리핑 하시고, 1분 만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도 없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것을 놓고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 국민일보 칼럼에 저기 내용을 보시면, 제목, 1분 브리핑의 의미, 자신감이 넘쳐서 그랬을까?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들은 아예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 사실 모르십니까? 저는 이전 내용을 잘본 기억이 나지를 않고, 아까 저기 따님 관련해서는 기사 팩트가 아니라고 사진이랑 내려달라고 본인이 직접 전화하셨다고 예, 했는데요. 그거는 예, 제가 그날과 동일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였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문화부 그 문체부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기사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청문과 관련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행정적 지원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아마 제가 그 기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길게 선의가 설명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하세요. 이게 행정적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박정렬 대변인 나오셨죠? 박정렬 대변인 안 계세요?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모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했더니 서면으로 박정렬 대변인이 전화해서 이거 요청했다고 답변까지 받았어요. 저는 대변인이 그렇게 전화해서 요청했는지 모르고 모른다는 있었습니다.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당일에 겨우 기조실장하고 대변인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한 정도입니다. 그러면요, 후보자님은 모르시면 대변인이 후보자를 위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자를 보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에게 전화해서 삭제하거나 바꿉니까? 기사를? 이게 인사청문과 관련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으로 보신지 안 보시는지 제가 답변을 부탁을 했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대변인이 담당 그 기사를 쓰신 분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했는지 사실은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제가 또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날 브리핑을 마치고 와서 그 브리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기사가 실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박정열 대변인이 지금 인사준비팀의, 인사청문 준비팀의 부단장이 맞습니까? 박정열 대변인 언제 대변인 일 시작하셨습니까? 기조실장님, 박정열 대변인 언제 일 시작하셨습니까?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거 저기 인사청문 준비팀의 부단장 맞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의 대변인이 부단장으로 일한 적 있었습니까? 저 처음 이걸 해서 대통령 구조로 돼 있을 네? 만들 때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대변인이 그럼 계속 부단장을 맡았었습니까? 문체부는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정부 광고와 관련해서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1분 더 넣어드리세요. 네.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이런 1분 브리핑 발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사를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도록 전화하는 게 이게 압력 아닙니까?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체부 대변인이 이렇게 인사청문 준비팀의 부단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랐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일이 생기게 된 그 원인 제공은 후보자가 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부적절한 제가... 그런 브리핑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번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부족한 생각이 짧은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지금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변하신 게 아니고 문체부가 이후에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대언론 관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필요한 기사는 수정하고 삭제하고 외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언론 브리핑이라는 상견의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지금 고쳐졌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일보 기사 이외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청문회 관해서 1,500건이 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변인이 언론에 말씀드려서 언론을 통제하고 그러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하시지 않으시도록 적절한 업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